주셨고요. 관객과의 대화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유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립영화계에서 이 영화 지금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는 화제작이고 이미 보신 분들도 오늘 또 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 처음 오늘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차차 나누면서 영화에 대한 소감을 좀 풀어가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출동 하셨거든요. 이효정 감독님, 그리고 박민하 배우님, 신달기 배우님, 한성민 배우까지 모두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시는 길이 조금 길어서 조금만 더 칠까요? 해선의 삶이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 엄청나게 빨리 매진된 거 알고 계세요? 오늘 날씨도 구준데 오늘 영화 보고 여러분들 만나러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이효정 감독님부터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배우분들은 뭐 물론 다 관객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극중 소개, 캐릭터 소개도 같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최선의 삶을 연출한 이효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저희가 상영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많이 궁금하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선의 삶에서 강희 역할을 맡은 박민아입니다. 네, 이렇게 비도 오고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어떻게 보셨을지가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네, 되게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네, 즐겁게 네, 의미 있게 봐주셨으면 네, 좋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선의 삶에서 조아람 역할을 맡은 배우 신자익입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길도 막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소영 역을 맡은 한성민입니다. 이렇게 관심 있게 여기까지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의미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삶이 연내 개봉을 앞두고 있죠. 지금 몇 월에 개봉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하반기에 남아 이 영화를 극장에서 또 개봉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난해부터 독립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영화 얘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었겠죠. 가장 좀 화제작으로 떠오르고 있고 많은 분들의 뇌리에 이미 자리 잡기 시작한 영화인 것 같아서 오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개봉 전에 생겨서 굉장히 기쁘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일단 모두 와주셔서 더 관객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일단 최선의 삶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질문들이 떠올랐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따가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후반에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질문 생각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질문을 생각해 주시고 이따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소설도 읽어보고 뭐 영화도 보고 가장 먼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왜 그랬을까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은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들을 하고 행동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사실은 떠오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실 집 말고 학교 말고 이들에게 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그 궁금증 하나? 그걸로 시작된 여정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론가 가고 싶고 뭔가 다른 걸 보고 싶고 그냥 그게 전부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본 이후에 오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마음이 놓인 점은 이 시절을 전부 지나온 사람의 고백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진행형의 얘기라면 굉장히 슬프고 아픈 상태로 이 주인공들을 보내주는 상황이 됐을 텐데 일단 이게 다 지나갔고 이게 나의 최선이다 라는 현재형이 아니라 이게 나의 최선이었다 라고 말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게 다 지나간 이야기를 회고한다는 설정도 감독님께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을 주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그 지금 공식 촬영팀의 촬영을 빼고는 그 인사 말씀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플래시가 터지는 사진 촬영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이 소설을 처음 봤을 때에도 제가 저에게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떤 안 좋은 기억과 상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을 읽고 이 소설의 힘을 빌어서 첫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정말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다 지나간 일임이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영화에서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질문은 네, 잘 대답해 주셨어요. 나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영화는 말하자면 좀 퍼즐같이 촘촘한 개연성이 중요한 영화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도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바꿔 말하면 학창시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관객 여러분들의 그 공감을 기본적으로 좀 기대하고 가는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개연성을 아주 촘촘히 따지는 것보다 나도 저런 게 있었어, 저런 경험이 나한테도 있었어, 저런 마음이 나한테도 있었어 라는 공감을 계속 일으키는 장면 장면으로 이어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영화 안의 이야기로 각자의 것들, 각자의 경험들, 기억들을 좀 사유하게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연출의 방향성이라든지 생각하셨던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이야기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원작 자체가 그 강이라는 아이의 시선으로 몇 년간의 이야기가 아주 촘촘히 담겨 있거든요. 이거를 영화 각색을 하면서 많이 줄여냈음에도 저희가 거의 사계절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감정의 이유와 그 상황을 다 설명하면서 보여줄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 정확하게 똑같이 우리가 겪지 않아도 친구가 갑자기 나를 낯설게 대한다거나 내 눈을 피한다거나 이랬을 때 느끼는 감정들은 다 모두가 느껴봤고 갖고 있는 감정들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걸 다 보여주지 않고 넘겨도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띄엄띄엄 놔뒀던 것 같아요. 배우들에게는 이 원작이라는 장치가 어떻게 좀 다가갔을지 궁금한데 원작에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된 인물이 있다는 것, 이미 스토리텔링 안에서 한번 생명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인물이 있다는 게 때론 배우들에게 굉장한 알리바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약이 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장치들인데 새 배우분들은 동명 소설이 있고 그 안에서 문장으로 이미 묘사된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다리 쓴 대로 할까요?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읽고 나서도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책 자체가 워낙에 무거웠었고 또 저도 학창시절 때 한 번쯤은 느껴봤던 감정들 또한 있었고 또 제가 상상해보지 못할 경험들을 한 강의를 보면서 먼저 시나리오를 읽고 그 다음에 원작 소설을 읽게 됐었는데 시나리오보다도 더욱더 구체적이게 얘기가 적혀있었어서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내가 이 강의 역할을 어디까지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내가 배우로서 할 수 있을까?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내가 빠져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설레임과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강의 연기를 하면서 강의 임무를 맡으면서 연기를 할 때는 와 좋으네요. 네. 다른 상영관에서 나는 소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반갑네요.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극장을 왔거든요. 아 그래서 네 촬영할 때 강의를 할 때만큼은 정말 네, 이렇게 웅장하고
마음도 웅장하고 되게 즐겁고 아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다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제일 우선시했던 것이 아람이에게 미안하지 않게 연기를 하자였던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소설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고 아람이가 책임져지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아람이를 상상하면은 아람이는 지금 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상해보면은 저도 감히 좋은 생각만은 떠오르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연기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아람이를 떠올리면서 미안하지 않게 연기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건, 내가 연기로서 그 캐릭터에게 미안해지는 건 이를테면 어떤 거예요? 그냥 제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아람이만 보여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는 건 아닐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최대한 아람이를 그래도 저는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을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와 소설의 소양이 끝이 다르잖아요. 사실 영화에서는 열려있는 엔딩이고, 소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영이에게, 소영이의 그 결말이 최선이 되는 그런 결말로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고, 저도 소영이를 맡으면서 모든 캐릭터들도 다 너무 좋지만 소영이에게 가장 이입되는 부분이 큰데, 그런 위안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소설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세 분에게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그 캐릭터를 온전하게 내가 이해하고 싶었던 마음이 일단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아주 컸다는 느낌들이 들고요. 각각의 캐릭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가서 그 캐릭터의 아주 특징적인 면들 하나씩만 얘기를 해보면, 일단 강희는 관찰자죠. 이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뭔가 관찰하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계속 어떤 상황에서 눈치도 좀 많이 보는 인물인 것 같고, 저는 이 캐릭터가 계속 얼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룩을 지워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소영의 생리혈이 묻은 바지를 빨아주는 것도 강이고, 기차 안에서 소영의 바짓단에 얼룩이 묻은 걸 물끄러미 봐주는 것도 강이고, 교복기에서 자기 얼룩을 지우거나 이런 얼룩이라는 장치가 강의와 굉장히 어울리는 설정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혹은 현장에서 연기를 하면서 그 얼룩이라는 장치가 배우에게도 실제로 큰 어떤 영향, 힌트 이런 것들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얼룩, 소영이의 이제 바지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되게 다르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는 소영이의 이제 그런 바지를 이제 제가 빨아주면서 그 현장 자체에서도 되게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또 그 씬이 유단히 좀 더 마음이 좀 더 약간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왜 그랬었죠? 왜 그랬냐고요? 강희는 성향이 가장 이제 늘 밑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되게 확실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씬에서. 아, 강희가 진짜 확실히 밑이구나. 서열의 끝이다. 서열의 끝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카드를 내밀면서 똑같은 걸로 사와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강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표현이 없죠. 그냥 무조건 예스. 소영이 말이라면 예스. 예스도 못하죠. 그렇죠. 예스. 사실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예스도 아니고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더 강한데 아닌 걸 말할 수 없는 상황, 처지. 그래서 좀 답답하고 아 지금의 박민아라면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우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뒷말에 생각되는 건가요? 지금의 박민아라면 어떻게 했을지? 아, 다르겠죠. 물론 다르겠죠. 왜냐면 이제 그때 저도 10대 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강이랑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았고 10대 때 저 또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이 많이 낮은 편이긴 해요. 맨 밑은 아닌데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무슨 기분인지 아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니까 아 그때가 좀 힘들었다? 얼룩에 관한 거는 신달기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대사로도 나오지만 주인이 있더라도 안쓰러운 모양새의 물건을 모두 주워온다 라는 설정이 있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아람이가 어떤 인물인지 아주 대략은 설명이 되는 지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물건을 주워오는 그 캐릭터가 배우에게는 연기의 연구 혹은 뭐 해석에 어떤 영향을 주었어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 많이 하던 짓인데 그렇게 뭔가 버려진 물건들, 쓰레기에 대한 애착이 되게 컸었어요, 저도. 근데 아람이랑은 다른 동기였었을 것 같은데 그 아람이의 동기는 일단 아람이는 무언가로부터 계속 도망다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에 있어서 그 도망치고 싶은 그 무엇이 굉장히 아프고 슬픈데 그거를 본인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버려진 모양새의 안타까운 것들을 봤을 때 그때 거기 그 감정으로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본인의 감정은 모른 채 더 본인보다 더 극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에 그렇게 애착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근데 사실은 그 아람이 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이 인물들의 기본적인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지 않고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않고 혹은 소영이처럼 굉장히 엉뚱한 방식으로 나오고 좀 날카롭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 캐릭터들이 아주 직접적인 상황 묘사로 영화는 이어지지만 인물들의 마음을 굉장히 애둘러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의 합법이고 그 미묘한 어긋남 같은 것이 사실은 이 영화의 동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영의 경우에는 사실은 마음이 가장 약한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했는데 약하기 때문에 악랄해지는 것, 그 인과관계를 뭐 받아들일 순 없지만 어쨌든 그 악랄해지는 것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좀 가시를 세우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는 소영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겠죠. 어쩌면 이 영화에서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인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행동들이 배우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어요? 제가 할 때는 정말 아람이가 뭐 물건들을 주워오고 이런 것처럼 소영이의 가시도 그런 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신의 내면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 가장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뭐 강희의 시점, 아람이의 시점에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쟤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소영이의 입장에서는 소영이의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이해합니다. 굉장히 영화를 보신 분들도 이해받았으면 좋겠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은 상대적으로 이입이 좀 쉬운데 소영은 누군가에게는 혹시 학창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좀 이입이 안 되고 멀어지고 싶은 캐릭터일 텐데 이 캐릭터가 그 안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느낌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하지만 나쁜 짓은 용서는 안 되네요. 네, 그 영화 안에서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연출자의 시선이 항상 모든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였냐면 인물들이 그래도 나쁜 짓도 하고 뭔가 좀 자기들을 안 좋은 곳으로 스스로 내모는 인물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주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연출가의 마음 같은 게 좀 보였다고 할까요? 그게 뭐 특정적으로 어떤 장면들에서 그게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코인 노래방에서 둘이 머리 잡고 막 싸우잖아요. 처음으로 강이랑 수영이가 싸우는데 그거를 CCTV라는 간접적인 화면으로 보여주죠. 뭐 잠깐 잠깐씩 화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공터에서 뭔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강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영화가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소설 속에서 그 두 장면의 묘사가 굉장히 잔인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면들, 소설에서는 문장으로 설명이 되고 관객, 독자의 머릿속 안에서만 벌어진 어떤 각자의 그림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그걸 연출자의 시선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노래방 장면과 싸움 씬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원작에 있는 여러 싸움 장면들 중에 시나리오에 유일하게 두 씬을 남겨놨었고, 촬영을 했고 촬영 전에 강희와 소영이가 열심히 액션 스쿨을 다녀서 배우고 몸도 구르고 다치기도 하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번 외로 저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 때 저는 이 인물이건 이야기건 가는 지점들을 다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점을 그어놓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제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최선의 상 같은 경우도 나는 이 이야기에서 왜 이렇게 힘을 받지? 나는 이게 나한테 왜 이렇게 위로가 되지? 이게 뭘까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그 싸움 씬들도 남겨두었었는데,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잠깐 번외로 저희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 씬 같은 경우가 한 회차를 찍었지만 부족했어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다 편집을 해보아도 소영이와 강희의 그 후의 얼굴만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둘이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던 와중에 저는 또 이런 걸 잘 못 놓는 사람인데, 저희 제작사 대표님께서 한번 다 드러내보자 라고 하셔서 드러내봤고, 그랬더니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방식이 이 영화의 길이 되지 않을까? 같은 식으로 편집을 다시 다 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장면이 아까 얘기했던 좀 개연성에 뭐 구태여 아주 신경 쓴 것 같지 않다는 그 톤 앤 매너와도 좀 맞물리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영화는 좀 가리면서 보여주지 않으면서 조금 어떤 특유의 동력이 생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리를 관객 각자가 사유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채우면서 만들어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몇 개 좀 받아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질문 주시고, 저희가 그 지금 마이크를 돌리는 게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 그냥 육성으로 가능하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밀양에서 온 신성우라고 합니다. 네. 장편 소설을 먼저 접했었고 영화를 보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그 감독님과 뭐 배우님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박민아 배우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드라마나 최근에 뮤지컬을 처음 끝냈었는데, 뭐 평소에 보여주었던 캐릭터와 정반대이고, 이 영화의 강의 역할을 뭐 풀이하고 소화하고 묘사하면서, 아 이런 거는 좀 많이 힘들었다, 처음 캐스팅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냐, 이거 예, 끝나고 어땠는지, 예,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라 어렵네요. 근데 저희 촬영은 정말 힘든과 즐거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과 감독님들과 모든 뭐 제작사 대표님, 형제 대표님까지 해가지고 다들 정말 즐거움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그랬던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대본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놀라긴 했었어요. 이게 제가 기존에 했었던, 보여드렸던 연기랑은 또 달랐었고, 그리고 저도 마음 한켠에는 나도 다른 모습을 다른 연기로 조금 해보고 싶은데, 이 마음속에 약간 갈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대본을 막상 보니까 두렵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 또한 있었고, 중간에 이제 저희가 여름 그 푸른 밤 씬과 그런 것들이 고민 아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노출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푸른 밤 씬이라고 하면 이제 강희와 소영이가 약간의 어떤 교감이 있는 그 장면을 푸른 밤이라고 부르나 보군요. 네, 푸른 밤 씬이라고 이제 거기에 책에도 푸른 밤. 네, 그쵸. 네. 그래서 저희는 푸른 밤을 되게 많이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강희의 이 감정선을 쭉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처음 이제 하게 됐었어요. 그때 고민이 단번에 풀렸던 것 같고, 감독님을 뵈니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 해볼 수 있었을 법한데, 감독님과 얘기하고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믿음이 생겼었고, 그러면서도 좀 경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이제 큰 루트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연기를 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고, 네, 무튼 잘해보고 싶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끝마치고 나니 어땠어요? 아까 그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좀 해냈다 이런 기분이 들던가요? 아니면? 아니요. 끝났을 땐 저희 부득이하고, 그것보다 해냈다기보단 사실 저희 촬영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눈물이 살짝 보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 네. 근데 사실 모든 촬영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촬영은 다 그때 할 때마다 이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이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다음 것도 힘들거든요. 그치면서도 감독님과 진짜 거의 붙은켜 안고 갔던 것 같아요. 그게 거의 막바지는 이제 소영이와 아람이가 이제 떠나고 강이 혼자 남은 씬을 이제 혼자서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되는 그 장면들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외로웠어요. 이제 다들 마지막 씬 갈 때 아람이 먼저 하고 잘 가, 수고했어, 소영이 가고 잘 가. 이제 감독님과 저만 남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둘이서 붙은 게 없고 밥을 샜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거의 울면서 끝냈던 것 같아요. 붙은 게 없고 약간 동지에 뭔가 그 제가 강의를 해냈다라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무사히 다친 사람 없이 잘 마쳤다. 이제 감독님 화이팅. 내 일은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세요? 네. 제 영화를 두 번 보면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아람이 치마 길이였거든요. 그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그 아람이랑 강이랑 소영이랑 치마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소영이가 제일 짧고 강이가 그 다음 뒤까지 혹시 들리셨어요? 그 각 인물들 교복 치마 길이가 조금씩 다른데 혹시 거기 어떤 캐릭터의 뭐 의미 같은 게 있는지 주신 질문이고요. 감독님 대답해 주실까요? 네. 영화 시작에 하나로 좀 똘똘 뭉쳐있는 셋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각각을 보면 셋 다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강희, 소영이, 아람이 캐릭터가 다 달라가지고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저희가 치마 길이를 수선을 했었어요. 영화를 이미 두 번을 보셨다고 하니 아마 서독재 혹은 부산영화제 때 보시고 오늘도
영화를 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개봉하면 또 봐주세요. 다음 질문에는 관객분 계세요? 뒤쪽에 혹시 손 드신 분이 계시는지 제가 체크를 못하고 있나요? 질문 있으신 분 또 계신가요? 혹시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2000년대 초반 얘기잖아요. 세 분 다 어린이 때 상황이 시대 배경이 된 셈인데 그 2000년대 시대 배경은 적응이 잘 되던가요?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던가요? 어땠어요? 신다기 배우님과 한성민 배우님께서 답을 해주실까요? 진짜 그때는 제가 유년기였죠. 그렇죠. 근데 뭔가 그때의 시대 배경을 잘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보다는 아람이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 더 컸었던 것 같고, 제가 어릴 때 여고생 언니들을 보면은 항상 그 말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서울 사투리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뭐 한 거야를 뭐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디 말투 아닌가요? 오! 그렇네! 그런 그건 것 같아요. 그런 말투가 있었는데 나 지금 밥 먹을 거야. 그건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말투를 아람이가 하진 않았지만 알람이 기억이 얼핏 있네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신달기 배우가 연기하는 전교 회장, 모범생 이런 캐릭터 한번 보고 싶어요.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겠죠. 항상 뭔가 이렇게 깻잎으로 머리를 딱 붙이고 이런 기본 옵션으로 등장하는 여고생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단편도 그렇고 많이들 그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 꼭 모험생 캐릭터로 한번 등장해 주시기를 꼭 바랄게요. 아까 그 치마 길이 같은 경우에도 네. 시대 반영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맞죠 맞죠. 그때는 길게 하는 게 오히려 그죠. 노는 언니들이 맞아요. 가장 긴 치마를 네. 입고 그죠, 계시죠? 그죠. 한성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배경이라는 건 배우들이 고려하기보다는 제작진이 고려해야 될 상황이긴 맞지만 그래도 영향을 준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2000년대 초반생이라서 정말 태어났을 때 배경인데 감독님께서 그래서 그런 그때 소위 노는 언니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사진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 시대 배경의 영화나 이런 것도 되게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걸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저도 막 그런 걸 막 엄청 신경 쓰고 하진 않고 뭔가 그 상황에 그런 촬영 현장이라든가 소품 뭐 이런 것들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시대 배경 얘기를 하시니까 감독님이 또 이제 그 현장에 이제 그 장소 섭외해 주시는 또 스태프분이 진짜 열심히 구하셨다고 되게 느꼈던 게 저희가 중간에 이제 초반에 모텔에 가는 씬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옛날 모텔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옛날에 저희 모를 수도 있는데 그 테이프 아세요? 그 옛날에 그 비디오 보려면 테이프 이렇게 빌렸잖아요. 그게 모텔 안에 이렇게 쭉 깔려 있고 아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거 되게 많았는데 막 휴지랑 그 소품들이 진짜 옛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벽지도 그렇고 소주병, 소주병이랑 담배 그리고 사탕 맞아. 사탕도 옛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있는 사탕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해 오시고. 네. 아, 그래도 한번 껴보고 싶어서 한번 거들어 봤습니다. 잘 거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은 끝인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질문 난 이건 꼭 해야겠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세요? 네.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그 강의가 이제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그 기차 소리가 계속 나올 때마다 귀를 이렇게 막 강희에게 기차 소리란? 제가 그 시절 그 나이대를 계속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강희라면은 그 동네에 살고 그 집에 살면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 싫어할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한 대전의 그 동네가 실제 원작에 있는 그 동네에서 그대로 촬영을 했고, 헌팅 가서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집에서는 뭐가 뭐 보이고 뭐가 들리고 이러나 했을 때 실제로 그 동네 뒤편으로 기차가 지나가서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집에 살고 있는 강이라면 저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나도 떠나고 싶고 그 소리가 너무 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에 넣었었습니다. 좀 이중적인 소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가깝게 들리니까 확실히 소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게 너무 지긋지긋하게 들리는 한편 이 지긋지긋한 마을을 떠나기 위한 수단도 또 그 기차인 거죠. 그래서 좀 인물들을 추동하는 소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개봉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 뭐 짧은 시간이나마 지금 최선을 삶을 먼저 보신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시겠지만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이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한성민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개봉 후에도 또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 영화 뭔가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하면 의미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영화니까요. 다들 많이 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 언제 개봉할지 모르겠지만 또 N차 관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많이 저희 영화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서 말했지만 N차 관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최선의 삶, 저한테도 그리고 우리 달기, 성민이, 헷갈렸어요 지금, 소영이랑. 송민이 그리고 우블리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거든요. 우블리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사실 앞으로 더 저희가 GV를 많이 할 거잖아요. 아마 네, 한 100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렇게 감성되게 갈 수 없으니까 네, 여기서 마치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돌아가시는 게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세 배우가 자기 캐릭터에 엄청 욕심, 좋은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기를 해주셔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보신 버전은 저희가 영화제에 출품했던 버전이고요. 조금의 재정비를 해서 개봉을 준비하려고 하니 또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하면 쿠폰제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오신 분한테 강희, 아람, 소영이 옷을 저기 있잖아요. 강희, 아람, 소영이 네, 촬영 때 입었던 옷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증정해 드리도록. 묻지도 않은 공약을 먼저 말하는 게 이 팀이 처음이에요. 아주 좋네요. 네. 아무튼 궂은 날씨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또 오늘 보니까 그 옆 상영관 소리도 많이 들렸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너무 죄송하고 제가 또 아쉽기도 하고요. 네, 오늘 영화 봐주셔서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설도 많이 읽어주세요. 네, 개봉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 사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최선의 삶을 기다려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